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후회하게 될 선택을 하곤 한다. 그런데 만약 정반대의 선택을 한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 미국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인간의 원리조차 다중우주의 개연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한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별개의 우주들이 존재할까? 과학자들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주장을 검증해줄 기술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평행우주에 가고 싶다라는 책은 평행우주라는 발상의 과학적 근거들을 간략하게 돌아보면서 작가들이 어떠한 상상력을 발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통찰에 도달했는지 흥미롭게 이야기한다. 오늘은 SF가 상상한 평행세계를 다룬 책 평행우주에 가고 싶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큰 틀에서 보면 멀티버스에 속하지만 각각의 독자적인 시공간과 운영원리를 확보한 가운데 다른 우주들과 이웃하고 있는 개별 우주를 과학계에서는 평행우주라 부른다. 평행우주가 과학의 울타리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기 시작한 지는 인류 역사에서 극히 최근의 일이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예로부터 우리 세상과는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며 종종 두 세계가 연결되기도 한다는 관념을 신화와 전설 그리고 종교로부터 빌려왔다. 종교 가운데에서도 평행우주 개념이 특히 두드러지는 예는 힌두교다. 힌두교에 따르면 존재하는 우주의 수가 무수히 많을 뿐더러 각 우주마다 신들이 관장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포스산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들의 영지라면 도처의 동굴들은 망자들이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입구였다. 그러한 세계들을 넘나들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엄격히 제한되었기에 신계나 하계는 별개의 우주나 다름없었다. SF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로스니 아이네의 대체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장소 자체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지구인들은 감지할 수 없게 별도의 차원에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끈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우주 만물은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끈들은 11차원 시공간 연속체 안에서 진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에는 기본 입자들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끈이다. 다만 저마다 진동하는 방식이 달라 마치 상이한 입자처럼 보일 따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4차원 시공 안에 살고 있고 나머지 여분의 차원들은 아주 작게 말려 있어서 쉽사리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끈이 우리가 인식하는 4차원 시공뿐 아니라 여분의 차원에서까지 진동을 일으켜 우리의 차원과 다른 차원들을 연결해준다는 점이다. 하버트 조지 웰스의 플래트너 이야기라는 소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우리 세계와 겹쳐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인접 차원의 아공간으로 갑자기 끌려들어갔다 돌아온 플래트너라는 사내의 이야기이다. 학교 교사였던 플래트너는 수업 중 화학실험에 쓰던 약품이 일으킨 강력한 폭발 때문에 공간 차원이 찢기며 그 틈새 너머로 튕겨나간다. 폭발 순간 플래트너는 자신이 여전히 교실에 있다고 느꼈다. 그는 놀란 학생들과 그 굉음을 듣고 교실 안에 뛰어들어온 교장을 또렷이 식별했다. 반면 상대방들은 플래트너의 존재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차례로 플래트너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 지나가는 현상이었다. 그는 점차 2차원 공간으로 깊숙이 끌려들어가 마침내 녹색의 태양이 떠있는 다른 우주에 당도한다. 그곳은 우리가 있는 곳과 동떨어져 보이지만 실은 인접한 차원의 이 공간이다. 탐험에 나선 플래트너는 사람 얼굴을 닮았지만 사지가 없어 마치 큰 올챙이같이 생긴 존재들을 따라다닌다. 그러다 손에 쥐고 있던 병에 남은 약품이 폭발하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우리 세계로 돌아온다. 플래트너는 자신이 사후세계를 드나들었을지 모르며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닮은 올챙이 괴물들이 그 증거라고 본다. 이 단편에서 저자는 영계조차 종교나 신비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우리 공간과 맞붙어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실체일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영계는 일종의 평행우주에 불과하다. 빅뱅을 거치면서 양자거품에서 창조된 우리 우주는 그 탄생 시점으로부터 급격한 팽창을 일으켰으며 그 와중에 진공의 상전이가 일어났다. 진공의 상전이란 높은 에너지의 낡은 진공이 낮은 에너지에 새로운 진공으로 이전하는 현상이다. 이때 극적인 결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데 새로운 진공의 거품에 밀려 찌부러진 낡은 진공의 영역이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또 다른 자식 우주로 진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 우주가 먼저 만들어지면 그로부터 무수히 많은 자식 우주들과 손자 우주들이 연이어 파생된다. 이를 두고 우주의 다중발생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중우주론의 묘미는 한 우주에서 자손우주가 태어날 때마다 물리상수값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물리법칙도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캐나다의 이론물리학자 리스 몰리는 이를 두고 부모와 유전자가 다른 아기에 비유한다. 태초의 순간에는 하나로 뭉쳐져 있던 힘이 나중에 공간이 팽창하면서 압력과 열이 내려감에 따라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으로 분리되는데 이때 개별 힘들의 강도는 우주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 우주 탄생 초기 조건의 차이는 우주별 특성이 두드러질 만큼 달라지게 만들며 인간을 포함한 생명의 탄생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개별 우주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어떤 우주에서 핵력의 세기가 우리 우주보다 약하다면 그곳에서는 아예 전자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해 항성 자체가 생겨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 공간은 암흑으로 가득 차 생명체 또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분자는 항성의 깊숙한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탄소와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큰 별이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의 몸을 산산히 우주 공간으로 흩뿌릴 때 행성에 안착하여 생명의 골격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미국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은 힉스장 값이 다른 우주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힉스장은 입자들이 질량을 갖게 하는 힘의 장으로 전자나 쿼크의 속도를 바꾸고자 밀어낼 때 저항감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힉스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우주라면 모든 입자가 질량을 갖지 않게 된다는 얘기니 얼마나 다른 우주가 펼쳐질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아울러 그는 전자의 질량조차 우주마다 똑같으리란 법이 없다고 본다. 다수의 우주가 존재한다면 아직 우리가 우주의 외부 형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서로 가까이 있을 경우 일부 면이 충돌할 수 있고 근거리에서 서로 중력을 미쳐 각 우주의 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자들 가운데에는 현재 암흑물질로 명명된 것이 실제로는 우리 우주 내부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외부 우주와의 상호 중력 간섭 작용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다른 우주들에 속한 별들과 은하들이 뿜어내는 빛은 우리 우주에 전혀 도달할 수 없지만 중력은 관통에 가로지를 수 있으므로 우리 우주에서는 마치 수수께끼의 암흑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행우주는 애초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신학적 문제와도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유일신 신앙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이 살 수 없는 외계 행성들과 달리 유독 지구에만 생명이 번성하는 현상을 두고 신의 축복이라 해석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태양계 밖 외계 행성들의 수는 약 3,600개에 육박한다. 만일 우주 곳곳에 있는 지적 생명체들이 저마다 자기네 행성과 자신들을 창조한 주님을 위한 찬가를 부르고 있다면 이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까? 국내에서도 다신론적 멀티버스를 다룬 인상적인 작품이 있다. 이재일의 장편 소설 리셋 지구가 바로 그것이다. 리셋 지구의 무대는 우리 우주뿐이지만 다른 우주 절대자가 우리 우주의 창조주에게 초빙받는다는 점에서 멀티버스 패러다임을 암묵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다. 한마디로 각 우주마다 무수히 많은 신이 있다는 소리다.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는 창조주가 지구는 일종의 컴퓨터 게임장에 불과하며 자신이 그 운영자라 여긴다는 설정이다.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주인인 운영자는 창조주답게 우주 안에 통용되는 기본 물리법칙과 인과율, 그리고 물질계 등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유저들이 지구의 크고 작은 역사에 멋대로 개입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말 그대로 운영한다. 창조주는 자신이 만든 인간을 어여삐 여기는 한편 인간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복잡한 심경도 갖고 있다. 애초에 제작 의도와 달리 인류가 사악하고 이기적인 면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실망시켜왔기 때문이다. 전에도 이러한 실망을 참지 못해 창조주가 멸절시켜버린 지배적인 종이 지구상에 있었다. 바로 68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지구상에서 사라진 공룡이다. 이제는 도덕적으로 막장에 다다른 인류 또한 최후를 맞이할 차례가 된 것이다. 설사 평행우주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해도 인간이 직접 이웃하는 우주를 넘나들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창조주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창조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는 자의식을 지닌 존재라면 인간의 우주간 건너뛰기 시도를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힌트는 MIT 교수로 재직 중인 물리학자이자 소설가인 앨런 라이트먼의 소설에서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성스러운 속성의 창조주가 주인공인데 우주의 창조 및 발전 과정에서 깨우치고 느낀 바를 토로하는 형식의 이야기이다. 책에는 주인공인 창조주가 이런 말을 한다. 모든 사건에는 이전 사건이 연관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엄청나게 긴 사건의 고리는 최초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름 아닌 내가 우주를 창조한 일이다. 비록 이 우주에서 지능이 매우 높은 생명체가 이전 사건을 추적하고 더 이전 사건을 추적하는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생명체는 최초의 사건 너머까지는 꿰뚫을 수 없으며 최초의 사건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 사건은 우주 밖에서 시작되었고 생명체는 보이드를 절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생명체는 영원히 궁금해하며 신비감을 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의 우주는 논리와 합리, 조직적인 작동 원칙도 지니겠지만 한편으로는 영성과 신비도 갖게 될 것이다.